얼마 안 남았어요. 다 먹었어요. 그거 주세요. 제가 할게요. 제가. 아, 이런 데 오면 원래 선배들이 하는 거야. 그래? 빨리 먹어, 얼른. 빨리 먹고 싶다. 맛있다. 심심하면은 안주나 해보든가. 저희 불고기 갔다가. 안주요? 서바이벌 할까, 서바이벌? 무슨 서바이벌이야? 1등은 메뉴 등극에 다음 달 월차 1회. 오! 이분이다, 월차 1회 추가. 야, 안 맞는 승부욕 좋네! 야, 한번 합시다! 어! 아유, 셰프 뭐 이런 데까지 와서 서바이벌 하자. 시작! 아이고, 야, 남홍선이 칼질 연마 좀 했냐? 연장질, 아, 예술인데? 제가 요즘에 아주 좋은 스승을 만났거든요. 일단 결승에 오른 두 요리는 민수의 불고기 빠삐요트하고 준이의 토치 불고기. 아쉽다. 메뉴 자체에 창의성도 돋보이고 맛도 좋아. 둘 다 손색 없어. 아, 이상아, 안 돼 안 돼 안 돼. 저 시식만 30년 동안 해오신 식탐 최지웅 선생님 모셨습니다. 나 시식. 예, 그러면 예, 저도 불고기 참 좋아하는데요. 예,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예, 선생님. 자, 예, 준이 거. 자. 야, 야, 육질 끝내주네. 야, 이거 와인 단맛에다가 그 로즈마리 향 딱 배니까 기가 막히는구만. 셰프 이거는요. 그냥 우리 가게 메뉴로 내도 이거 대박 나겠는데요. 역시, 야, 꼬르동. 야. 너무 맛있다. 자, 선생님, 다음 요리. 아니 이건 또 뭐야? 야, 아니 육질 끝내주면서 담백하면서 식상한 맛. 언젠가 한번 먹어본 것 같은 맛. 이거 우리 가게 있는 그거 훈제 통삼겹 그거네. 그거는 삼겹살이고 이거는 불고기잖아. 엄연히 다른 거야. 아, 제 셰프가 빨리 발표해요. 나 오금 절여서 안 되겠어. 결정했어. 아, 셰프께서 결정하셨습니다. 자, 그럼 스페셜 메뉴 등급과 월차에 빛나는 솔 레스토랑 핫 서머 엠티비 우승자는. 사준 서민수의 불고기 빠삐요트. 뭐 준이 그 토치 불고기도 되게 독창성도 돋보이고 좋았는데. 이 민수께 더 기본에 충실했고 이 안정적이었다는 점이 더 좋았다 이거지. 그러니까 니네가 뭐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 내 나의 어떤 뭐 어떤 연륜 뭐 그런 게 있는 거야. 어. 좋았어. 뭐하냐, 이제 먹고 죽어야지. 먹자. 네, 셰프. 먹자 먹자. 아니 다시 부셔보세요. 술 좀 가져와. 이제 더 맛있는데. 아, 적당히 놀았으면 들어와야지. 얘는 남자애들 틈에서 뭐 하는 거야? 88 노래. 아니, 소화도 제대로 시키시는구만 아주. 아니 근데 얘는 나 없이 어? 지금까지 남자애들이랑 그렇게 놀고 싶어? 어? 생각이 있는 애 없는 애야? 미쳤네, 이게 진짜 미쳤어.
새벽 2시가 다 돼가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? 일부러 이러는 건 아니겠지? 아, 나 복수하려고. 만약에 그런 거면 진짜, 그러면 진짜 유치한 거다, 진짜. 아이, 나 좀 보면서 얘기하지, 어? 나한테 뭐 화났어요? 응? 아니. 아니,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뭐. 왜요? 아, 혹시 그 어제 그것 때문에 그래요? 그래, 화났다, 왜? 나 화났다. 너 뭐냐? 어, 너 뭐,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 너 뭐냐고, 진짜. 너 나랑 밀당하냐? 아니. 아니, 뭐 이제 다 잡은 물고기야, 이거야? 진짜. 언제 뭐 천천히 가자 어쩌고저쩌고 은장도라도 휘두를 기세더니 아까 뭐 쭈니 없이 신났더라. 에? 뭐 양다리라도 걸치시게. 아 쭈니 괜찮지. 잘생기고 뭐 실력있고. 아이 지금 설마 질투하는 거예요? 질투는 무슨. 야 나 강선우야. 너는 나봉선이고 나는 강선우야. 강선우 이제 좀 잘해주니까 너 배는 게 없지. 아, 셰프 진짜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. 오해 무슨 오해 얘기해봐. 아, 근데 그거는 제가 그 약속한 게 있어서 말하기가 약속? 와, 이게 이제 대놓고. 야, 됐어, 짜증나. 너랑 이렇게 신랑이 할 시간. 아, 나 이것도 아까워. 이럴 거면 물러 그냥. 아, 뭐 이만한 일로 그래요. 일을 하십시오. 나 봉선 보려. 어머, 잠깐만, 잠깐만, 셰프, 셰프, 어머. 진짜 여러 가지 하네 진짜. 아 웬 질투? 어? 아 나 그래 준 선배랑 약속한 게 있어. 그러니까 불지는 못하고 진짜 난감하네 정말. 나봉순 얘는 바람이 났나 진짜. 너무한 거 아니야? 아니 초장에는 어? 사진도 보내고 그랬었더니 이게 깜깜무소식이네야. 걔 남자 생긴 거 같지? 어? 아니야? 어 아니야? 아주 아니야 무슨. 야 봄 걔가 워낙에 동안이라 외국 애들 눈에는 꼬맹이로밖에 안 보인다고. 그게 어떻게 여자로 보여. 절대 아니야. 어떻게 이게 안 반할 수가 있냐고. 사람들이 남자들이 안 꼬인다고 이게? 어? 이렇게 예쁜데? 이렇게 빛나는데 얼굴에서. 아 진짜 괜히 분했어. 아, 괜히 쿨한 척 해가지고. 아 진짜 연락 좀 해라. 어? 연락 좀 해 좀. 진짜다. 진짜 보고 싶다. 아 괜히 보냈어. 괜히 보냈어. 남자들이 꼬인 적이 있자. 연락도 안 하고 연락 좀 하라고 좀. 자 진짜 눈물 날라 그러네. 제가 나만 좋아하냐? 쥐. 누나 안 좋아하고 나만.